OS가 뭐냐는 거를 우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읽어봤을 텐데, 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어서, 우선 공원부터. 앱스트랙트나 앱스트랙션이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뭐를 추상화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진짜 무슨 의미니?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니? 어디서 들어봤니? 그래서 추상화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 어디? 미술? 미술? 아, 네, 맞아. 추상화. 맞아. 맞아, 미술 추상화. 추상, 미술 추상화에서 뭘 추하니? 대표적 작가가 누구야? 어? 어? 파블로 피카소. 그지? 피카소가 뭘 주장했대? 피카소가 유명해. 스페인 가면 피카소 때문에 야단이야. 우리 이순신 장군 좋아하듯이, 세종 좋아, 대왕 좋아하듯이. 피카소가 뭘 했어? 그림. 왜 위대한 미술가야? 남들 안 했는 게 있어. 맞아. 또 안 하는 것을 한다고 다수 유명해지진 않는다. 이게 왜 피카소가 유명해졌니? 한번 생각 안 해봤어? 피카소 그림 어떻게 그려? 희야. 입체적으로 그렸다. 어떻게? 피카소 그림 중에서 이게 피카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걸 F 갖다 쓰는 게. 자세히 보면 내가 잘못 그렸는데 앞에 정면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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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 그림을 그렸어.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그지?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가 유명한 이유가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잖아. 뭐 가슴을 하나는 여기 그려놓고 하나는 뒤에 옆에 갖다 붙여놓고 막 그러지. 코도 이상하게 갖다 붙여놓고 왜 사람을 인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냐, 사물을. 그게 피카소가 실천을 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서 피카소의 주장은 뭐니? 이 어떤 사물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 이거를 분해하고 재조합해서 만든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게 자기의 주장이었어. 이거를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새로 창조하는 거를 피카소가 초월했단 말이야. 위대한 생각이야. 동의해? 안 해?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조금 더 다시 들려봐. 자세히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게 피카소가 우리한테 준 가치야. 근데, 오케이. 피카소가 그리는 그림이 추상화 맞아. 근데, 우리 전산에 쓰는 앱스트랙트란 말이 어디에 나오죠? 응? 저 히트프라이 나한테 좀 잡다 말라나. 어디 나와? 오피. 답이다. 오피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애프트랙트란 말이 제일 첫 마디에 나온다. 오피 조건이 뭐니? OP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치? OP 배웠니? 어디 2학년 때 배웠나? 예. OP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뭐니 첫째? 어? 그게 말해. 그게 객체 지향이라고? 이게 객체 지향이야. 그러니까 맞아. 객체 지향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니까. 뭐? 어? 항소 프레임. 두 번째가 당겁니다. 첫째가 뭐니? 셋째가 뭐니? 내가 자꾸 움직이면 적신거 되게 셋째가 OP는 알아? OP가 뭐 하는 거니? OP 반대 개념은 뭐니? 그렇군요. 너들은 무식하지? 배웠다며? OP 반대 개념은 뭐니? 어? 스트럭처죠.
여기에 반은 맞다. 반은 맞는데 정답이 뭐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지금 되게 잘한다. 어? 어디 반대 개념 뭐니? 우리 카메라맨도 괜찮아. 대단하는데. 제 형사, 저 졸판 친구 선배님이. 아는 사람 없어? 아이로 시작한다. 아이엠티까지 없어졌어. 그 다음. 어? 인페라티브 랭귀지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게 절차형이야. 들어봤어? 그러면 얘는 비절차형이니? 어? 조금은 그래.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C 랭귀지나 뭐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한 줄씩 적지. 네. 어셈블리 얻어. 그치? 아주 바보같이 이렇게 작은 단위로 쭉 한 단어 하나 적어간다. 그치? 그러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먹는데 어셈블리로 적으면 어떻게 하니? 뭐 숟가락을 돌려서 밥을 뜬다. 앞으로 뭐 몇 센치 옮긴다. 이렇게 바보같이 해야지 숟가락 하나 떠서 밥을 먹잖아. 그게 어셈블리어가 추구하는 절차식이란 말이야.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작은 절차를 잘라서 추진하는 게 어셈블리어나 C랭귀지가 추구하는 기본 개념이야. 그지? 그렇게 해서 뭐 아무리 복잡한 일도 다 절차로 쪼개면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임페라티브 랭귀지의 주장이야. 동의해? 근데 반대로 OP는 어떻게 하니? OP가 주장하는 바는 뭐니? Calculation. 인캡슐레이션이 여기 절차형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인캡슐레이션이다. 이제? 이제 다 하나 나왔다. 또 세 번째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OOP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니까? 그냥 복잡하게 이거는 아주 유식한 말고 무식하게 말해. 이게 세 번째 말 같다. 이게 한국말로. 다형성. 이게 영어로 뭐니? 폴리모피즘이다. 그치? 이게 다, 이게 몰라. 폴리에다는게 여러 가지라는 뜻이잖아. 모양이 여러 개라는 뜻이야.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니? 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이런 거 배웠지? 네. 이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야. 이제 이게 인헤리턴스고 됐다? 그래서 OP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 이건 되게 똑똑한 유식한 사람들의 언어고 이보다 더 쉽게 얘기해봐. OP가 정말 주장하는 바가 뭐니? 아까 상대적으로 이 imperative language가 모든 절차를 따르면 이게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주장이었잖아. 근데 OOP는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그 속에 여러 개의 객체들이 구성이 되고 그 객체들의 조합이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OOP지. 예를 들면 사람으로 쳐보자. 사람이 OOP 개념으로 설명하니 머리 뭐냐 이 몸통 사지 이게 사람이 아는 게 OOP 주장이야. 그치? 또 뭐 곤충은 어떻게 구성돼? 머리 가슴대. 오케이. 그렇게 곤충이 구성되는 어떤 주요 부품이다. 자동차는? 뭐 엔진, 타이어, 바디, 그런 거 있어. 프리링 휠 이런 거 주요 오브젝트로 구성을 하면 그게 자동차가 된다. 이게 OOP 연장이야. 맞지?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인캡슐레이션 속,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맞지? 지금 그 OOP의 주장대로. 그게 하나의 부품을, 주요 부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맨땅에서 만들지 말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뭔가 기본 오브젝트로부터 상격받아서 만들면 훨씬 더 쉽다는 게 그것이고, 폴모피즘은 여기 베이비 폭풍이 나누기를 해도, 여기에 꼭 그 인티저끼리 더하기만 할 게 아니라, 사람끼리 남자, 여자를 더하기 하면 뭐가 나온다, 애기가 나온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주장이야. 말되지? 그래서 이게 더하기가 왜 숫자 1 더하기 1만 하면 2가 나오냐? 아니다. 세모와 동그라미를 더하면 뭐가 나오니?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그런 거가 폴리모피즘이 주장하는 바야. 이런 개념을 갖고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이런 절차를 따라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는 게 OOP의 주장이지. 뭐가 좋으니? 어? 어떻게 말해? 유지보수. 맞아. 유지보수 훨씬 더 좋지. 왜 돼? 왜 그래? 머리 몸통 배로 나눠졌으니까. 머리 몸통 뭐라 했어? 바지. 머리 가슴 배로 나눠졌으니까. 머리에 문제 생기면 머리만 뜯어 고치면 되고. 그지? 가슴에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마음만 뜯어 고치면 된다는 게 OOP의 주장이야. 이나티브는 C로 짜면 그렇지 않지. 이게 저기 온통 왔다갔다 해서 그렇게 구분하기가 힘들고 어디 문제가 생겨도 쉽게 찾아내지도 못하더라. 근데 OOP 아닌 랭귀지들의 문제점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abstraction이라는 거는 encapsulation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OOP에서는 왜 어떤 것을 추상화하냐. 추상화하는 이유가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어떤 주요 부품의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상화하는 것이 OOP의 핵심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다시 원래 OS로 돌아가서 그 OS는 무엇을 추상화한 것이냐.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OS는 무엇을 추상화한 거니? 사람을 추상화하면 어떻게 나타나니? 응? 이 스마트폰을, 옛날 폰을 이게 추상화하면 어떻게 나타나고 형태를 추상화하면 뭘로 나타나니? 어? 이 분필 추상화하면 뭘로 나타나? 제일 간단한 거. 이 분필 이거 추상화 해봐. 빨리. 자기 노트에. 못해? 이거 배웠다며? 얘는 뭘 추상화한 거니? 다른 얼굴을 파블로 피카소 방식으로 추상화했어. 그치? 잊어버려. 이제 얘는 예술가니까.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분필을 추상화 해봐. 해봐. 안 해? 분필은 못해? 스펙은 해? 스펙은 그래서 할 수 있지? 네. 어떻게 하니? 스펙 주상화는 뭐냐? 저 작은 친구. 너 그렇게 붙여 세운다. 스펙 주상화는 뭐니? 이 친구들은 빠져야겠다. 푸시와 팝. 이 두 개만 있으면 되지? 네. 이게, 그치? 네. 스텝은 50 넣고 빼고 하는 게 밖에 없어. 앞에 푸시 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일곱 몇 개. 이게 저 스텝을 주장한 거야. 다시, 분필 주장을 해봐. 뭐가 더 어떻게 되니? 클래스 분필. 어? 쓰기, 뭐. 또. 생각, 이런, 생각을 만든다. 멤버, 그렇다. 그치? 던지기. 자꾸 얘 같은 거 혹시 느끼는 거지? 던지기. 던지기. 무기로 쓰게 된다. 이런 것들이야. 이게 공기를 주상한 거야. 이게 자꾸 자기 혼자 연습해. 세상에 못할 주상한 거 없다. 그치?
바꾼다. 이거 어떻게 주장하냐? 스스로 걷기. 우리 국민 정신. 뭐 해봐. 자, 우리, 그치? 남자 어떻게 주장해? 여자 어떻게 주장해? 이게 우리 전산학교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남자 봤니? 그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바꾸는 일이다. 다시.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오브젝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분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실세계에 이런 리얼월드에 있는 모든 사물을 컴퓨터 도메인으로 묶여넣는 작업이야. 동의해? 다시 말해줄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실세계에 있는 어떤 현상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메인에 묶여넣는 작업이라고. 똑같은 그 리얼 월드에 있는 현상을 컴퓨터 안에 그 리얼 현상, 리얼 도메인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프로그래밍이에요. 그게 프로그래밍의 정의거든. 그러면 실세계에 있는 어떤 현상을 어떻게 컴퓨터 속에 꾸겼는지, 그게 실세계에 있는 것을 일단 주요 중요한 오브젝트를 쭉 추출을 해낸다. 그 중요한 오브젝트를 추출해내고 그 오브젝트를 서로 연결을 하면 그게 프로그래밍이 된다. 이런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야. 이게 동의하네? 안 해? 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를, 자동차는 실세계 돌아다니는 어떤 물건이다. 그냥 물건이면서 현상이야. 자동차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니? 탈 것이야. 그지? 이동수단이야. 또, 뭐, 즐거움을 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아주 골칫덩어리이기도 하고, 샵을 내면. 그게 자동차가 실제, 실세계에서 있는 건데, 그거를 컴퓨터 속에 어떻게 꾸겨놔? 자동차를 추상화하는 과정이야. 그지? 자동차를 클래스, 자동차,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멤버 펑션으로, 진짜. 드라이버라는 게 들어갈 거야. 그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지? 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정비. 뭐, 고치는 거. 어떻게 픽스 하는 건지도 넣어야 될 거야. 고장 나니까, 이게 되어서. 그치? 또. 뭐, 자동차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 어쨌든, 자동차라는 실세계에 있는 어떤 물건을 또 뭐 움직이는 그 현상을 컴퓨터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실제 그렇잖아, 그치? 자동차만 할 수 있니? 사람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게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다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도 이해가 됐어. 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절차식으로 임페라티브 랭귀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직 랭귀지인 펑셔널 랭귀지나 뭐 로직 랭귀지나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 프롤로그나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리셉이나 새로운 랭귀지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세계에 있는 어떤 현상을 정말 현상이야. 그거를 PC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컴퓨터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게 학교에도 있어. 학교에 수강신청 시스템 있지? 수강신청 시스템이 온라인에 프로그래밍으로 완벽하게 지금 구현이 돼 있고, 그걸 갖고서 너들이 수강신청을 하는데, 수강신청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에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니? 안 했니? 종이로 다 했다, 그지? 종이에 이렇게 수강신청 종이를 적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조교들이 처리를 하고 교수님들이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긴 프로세스를 거쳤어. 그게 리얼 현상이야. 실세계에 있는 현상이지.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는 컴퓨터 속에 프로그램으로 꾸겨 넣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다 쓰고 있잖아. 그게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동의하지? 예. 그렇다는 것이지. 그 개념을 이제 또 하나를 공부를 했는데, 이 abstraction이란 게
How do you give the users the illusion of infinite resources? 무슨 뜻이냐? OS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거가 사용자한테 마치 컴퓨터가 어떤 자원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현상이다. 일루전이 그런 거잖아. 그게 OS가 하는 역할이라는 뜻이야. 동의하는 거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페이지에서 뭘 하냐면 OS가 뭐야? OS는 그 컴퓨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OS를 추상화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이제 하지. OS를 추상화하는 것 맞냐? OS를 추상화하면 OS가 뭘 하냐? 뭘 해? OS가 뭘 해? 어렵니? 쉽니? 오에스가 뭐냐? 이건 알지? 하드웨어다 이제? 하드웨어 뜯어봤니? 저쪽 가서 자기 PC 한번 뜯어봐. 안에 뭐가 있든? 쭉 얘기해. 그 다음 CPU 또 마지막으로 또 어? 더 크게 메모리 또 하드 디스크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지? 또, 그래픽 카드, 오케이, 또. 뭐, 안 뜯어봤지? 뜯어봤어? 아직 많다? 한 시간도 더 얘기, 이 반, 우리 반 전체가 다 할 수 있을 만큼 속에 많이 들어있다. 부품 몇 개인지 알아? N이야. N은 아마 천보다 더 커. 대학생, 그 컴퓨터 속에 뭐가 들었어? 모르겠어? 그 다음 생각해. 그 다음 사운드 카드 오케이 또 USB 포트 어? USB 포트 USB 포트 굿 또 그거 갔다가 이쪽으로 간다 제일 PC로 이쪽 간다 또 어? 어? 뭐라고? 출력 뭐라고요? 장치. 입출력 장치. 진짜 큰 거를 얘기해. 그 다음 뭐 왼쪽에? 랜카드 어? 랜카드 네트워크카드. 아까 누가 얘기하잖아. 또 그 옆에? 이게? 컴퓨터 뜯어보니까 속에 뭐가 들었더냐 하는 게 내 질문이야. 어? 펜. 오케이, 펜. 쿨링 펜. 어, 좋아. 그 다음에. CD 드라이브. CD 드라이브, 굿. 또. 그 옆에. 다 얘기해. 지금 본 얘기해야 돼. 또. 말해. 전선. 어? 전선. 맞다. 전선도. 그다음 뭐 옆에. 파워 스플라이. 어. 좋아 좋아. 아 이게 더 미쳐진 거잖아. 가나보다 전선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아무나 얘기해 봐. 또 뭐가 들었어? 파워 얘기했어. 또. 메인보드 얘기했어. 또. 집중해, 플라피. 아, 그 옛날 분들. 또. TV 수신 카드. 오케이, 또. 먼지. 먼지. 맞을래? 또. 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뭘 기다리는지 알아? 뭔가 조금 더 엔지니어로서 너들 프로페셔널 하잖아. 지금 이 정도 얘기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
다 나온 얘기거든. 학교 3학년 넘어서 애 답변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자, 다시 해봐. 스마트하게 대답해봐. 뭐? 예를 들면, 캐시 메모리, 이런 대답을 기다리는 거야. 그건 초등학생은 모를 거 아니야. 대학생들만 알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좀 해봐. 자, 뭐? 뭐? 레지스터, 오케이. 또. 데이터버스, 굿. 또. 이제 조금 제대로 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 끊어지지 말고. 또. 정말 무식하지? 조금 열면 누가 들었냐? 집에 가서 좀 보고 와. 안 보이면 아버지가 사는 큰 돋보기 갖고서 좀 찾아봐. 그래도 안 보이면 컴퓨터 그 구조책들이다 봐. 디지털 로직 배웠니? 그거 왜 배웠니? 너들 배운 거 안 써먹니? 언제 써먹으려고 배워? 책을 읽다봐. 그러면 그 책 속에 그 속에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카드는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거고, 그 위에 이 OS가 들어있는데, OS 위에 뭐가 있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애들이 뭐니? 앱들이다, 그지? 앱들이 있고 이 위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러면 이 OS가 이 사람한테 주는 어떤 abstraction을 주냐, 그 얘기야. abstract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이 페이지가 주장하는 바다, 그지? 어떤 abstract를 준다고? 첫 번째는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풍부하지 않고 아주 빈약한 하드웨어도 많다. 예를 들면, 빈약한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거야. PC에 비해서 내 휴대폰은 아주 빈약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그치? 그런데도 이 하드웨어 위에다가 리눅스를 깔거나, 어? 아니면 윈도우즈를 깔면, 윈도우즈 휴대폰용 있지, 윈도우즈 CE 같은 거 깔면 이게 하드웨어 엄청 커 보여. 진짜 커 보여. 얘 때문에 누가, 얘가 보기에. 그래서 OS가 첫 번째 하는 저 얘기가 이 하드웨어가 이게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 지금 여기서부터 저까지 얘기했던 것을 통칭해서 리소스라고 그런다. 맞지? 자원이거든. 하드웨어 자원이란 말이야.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 리소스가 마치 무한히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게 OS가 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들 1기가바이트 비트 메모리를 다 넣었지. 이거 얼마 해? 이거 얼마 해? 값이 한 4만원 하나? 뭐 4만원? 모르겠다. 근데 OS를 여기에 1기가바이트 하드웨어에 이렇게 씌우면 이 메모리가 얼마처럼 보여? 거의 무한대처럼 보여. 왜? 왜 그래? 이 OS가 버추얼 메모리를 지원하거든. 버추얼 메모리라 하면 메인 메모리가 1GB밖에 없더라도 이미 하드디스크가 엄청 큰 놈이 있지. 얘가 1TB 나오고 시작. 이거는 바이트다, 그지? 8비트짜리. 이거는 한 비트짜리. 1TB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이 OS는 이 메모리가 1TB인 양 보이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메인 메모리에다가, 이 메인 메모리에다가 1TB짜리 큰 프로그램을 로딩해도 로딩이 된단 말이야. 실제로 1GB밖에 없는데, 1000분의 1밖에 없는데. 이해되니? 그치, 그렇잖아. 저 1GB 메인 메모리를 꽂아놓고, 스타크래프트, 얼마니? 스타보다도 큰 게 있다던데. 워머라고 하는 게임. 그 이름 뭐냐? 어? 워크래프트. 그게 3GB라면 3GB래.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1GB에 워크래프트 3GB짜리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 보충 메모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리소스는 1GB밖에 없지만 꽤 큰 용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게 OS가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
상상으로 말하기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OS가 제공하는 기본 역할을 아까 여기서 봤듯이 유저와 하드웨어 자원 간에 인터페이스를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줍니다.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 OS는 하드웨어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게 AMD도 있고 인텔도 있고 CPU만 있는데 또 보드 종류도 굉장히 많다. 아수스도 있고 에이서스도 있고 뭐도 있고 종류 굉장히 많은데도 아무리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꽂더라도 이 OS를 한번 더 쉬어버리면 거기에 앱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이 보인다. 그렇지? 그게 두 번째 이 얘기야. 스탠다드 서비스를 한다. 세 번째, OS는 멀티플 어플리케이션과 유저들 간에 이 앱이 한두 개가 돌냐? 앱이 한꺼번에 100개가 돌지? 100개, 200개가 돌다 그래? 200개가 돌아도 이 OS는 능력을 다 받아줘. 이 앱은 이 하드웨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만 독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독점한다라고 생각하는 앱을 한꺼번에 200개를 돌려서 이 200개가 전부 다 자기 하드웨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OS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복잡해지고 이게 되겠어. 거의 매직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의미고 이거 언급해도 되지? 그래서 OS는 이쪽에 요거는 이따가 하고 요 페이지만 하자. 말이죠. OS가 계속되는데 OS는 매지션이다. 매지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니? 데이니까. 어? 카버필드고 그쪽에 관심 있구나. 이연결 뭐 이런 사람들이야. 놀랍다, 그지? 뭐 손에서 갑자기 미국이가 나타났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다, OS가. 두 번째는 하나의 정부 같은 거다. MB 정부같이 뭔가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게 하고 조절도 하고 뭐 발전을 봉합을 그만해주지만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정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 같은 따뜻한 마음도 갖고 있어. 항상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할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줍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다음에 네버브레이커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한테 결코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그런 끈끈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OS는 마치 맥도날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서비스를 여러분들 누구나 24시간 배고플 때 찾아가고 싶어서 돈 1,000원만 내면 이따만한 빅맥을 하나씩 주는 맥도날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OS는 앱이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엄청난 리소스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시스템, 엄청 복잡한 시스템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제일 큰 소프트웨어가 OS다. 얼마나 길어? 20만 라인, 30만 라인 정도 된다. 라인 수가. 저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있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게 브라우저 말이야? 네. 이거를 여러분들은, 봐. 이거 봤어. 얘 말이야, 얘. 응? 얘 말이야. 윈도우즈 익스플로러지? 네. 이거 앱이지? 네. 앱 아니야. 이거 OS야. 동의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MS가 앱으로 안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게 앱인지 OS인지 어떻게 알아? 이놈 한번 지워볼까? 어디 가서 지워? 작업실. 지업판에 가서 지우지. 나랑 얘기할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걸 지울 수 있는 사람 내가 만 원 줄게. 내가 이거 지울 수 있니?
15자. 내가 지우면 너들이 많은 나한테 줘. 자, 이제 피식 끝내서 한번 지워봐. 이게 속대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는 면들이 도움을 좀 말해줘. 여기 있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우는 게 목적이거든. 난 찾아야 되잖아. 난 찾아볼 수 있나? 없으면 못 지우는 거야, 여기? 있어? 아니요. 없지? 크롬은 있다. 왜? 남의 집으로. 주소 뭐야? 크롬은 지울 수 있어. 크롬 랩이야.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울 수 있으면 지워봐. 못 준다. 무슨 얘기니? 이게 OS에 깊이 박아놨어? 나쁜 놈들이야? 왜 그랬어? 기억하게 한다고 고소를 당했거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마이크로소프트는 브라우저? 그거 OS야. 자기들 주장이야. 그걸 직접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몇 브라우저 조차도 OS의 일부다. 그러니까 OS가 얼마나 크겠어? 또 말해봐. 미디어 플레이어? 예전에 MS가 메신저 있지? 메신저를 결정을 했다가 OS 기본은 아무 그래. 요 메신저 기본 메신저는 OS에 들어가 있다. 메신저 OS 맞아? 아니잖아. 그거 봐도 MS는 그 OS라고 주장하는 거야. 실제로 그 OS를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OS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우리 클럽에 올려놓을 거고, 필요하면 홈페이지 가면 다 있으니까 그냥 이거 혹시 받아본 친구 있니? 이 저 실버 스케치 저자가 직접 만들어놓은 파워포인트야.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아무 제약 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게. 이 책도 똑같다 그지? 교재도 똑같고 OS가 뭔지 메인프레임 시스템과 데스크탑 시스템 그다음 멀티프로세서 시스템과 디스트리뷰트 시스템 클래스터 시스템, 리얼타임 시스템, 핸드헬드 시스템 컴퓨팅 인바이러먼트 이거를 일단 이 저자는 저기 첫 페이지에서 밝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야. 자, OS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OS도 똑같다. 이 프로그램, OS도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액체전 인터미디어리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OS는 유저와 A 유저와 컴퓨터 한 컴퓨터 간에 인터미디어리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고 그지? 한 컴퓨터나 하드웨어와 유저 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S의 골은 뭐냐? Execute the user program and make solving user problems easier. 유저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유저가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다. 너희 회사에 취직하면 뭐 하는지 알아? 업무하지? 그 업무를 하면 왜 월급 줘? 어? 어? 회사에 어떻게 이익이 돼? 회사는 어떻게 이익을 얻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 어? 회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 가장 심플하지? 한마디로 말해봐. 뭘 팔아? 뭘 팔아? 어?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프로블럼 솔빙이야. 문제 해결이야.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줘서 라고 하면 그 풀어주는 대가를 돈을 받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마이크로소프트 나한테 무슨 문제 해결해 주니까. 이 바보 같은 하드웨어를 자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을 해줬지. 그래서 윈도우즈라는 제품에 대해서 내가 10만원을 돈을 주고 산 거야. 오피스? 이거 워드 프로세서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치? 숙제도 못하고 엑셀 공개산도 못하고 이런 발표 자료도 못 만들잖아. 근데 그 문제를 아주 나이스하게 기가 막히게 풀어주니까 오피스 40만원 주고 사잖아. 그게 프로블럼 솔빙이다. 학교에서 왜 자꾸 시험 보니?
프로그램 솔빙 기술을 가르치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풀수록 시간당 9가 비싸지지? 너 몇 시간당 9 지출하기 얼마지? 없어? 미국 애들은 어린애도 너 몇 시간, 시간당 차지 얼마냐고 물으면 농담삼아 나 얼마요? 라고 말한다. 자기 시간당 차지 알아요. 너 이마에 붙이고 다녀. 응? 시간당 차지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우리는. 그치? 사병보다 너들 시간당 차지 비싼 사람들이지? 왜 비싸졌니? 학교에서 열심히 남들 안 하는 훈련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너들은 장교부터 시작한 거야. 왜? 그치? 장교과 사병과 뭐가 다르니? 응? 계속이 달라? 말고. 내가 이해하기로는 장교는 액티브 프로세스야. 맨날 전부 다 OS 사람입니다, 세상이. 사병은 패시브입니다. 실제 그렇진 않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장교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장교야. 동의해? 사병은 맨날 들어누워 자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장교가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게 지식의 개념이야. 그치? 지시를 하면은 임무 수행하고 그 임무 끝나면 또 가만히 있는 애들이야. 장교는 보니 지시 요구형이야. 너 요거 청소해 라고 하면 청소 끝나면은 찾아와서 교수님 청소 다 끝났는데 뭘 더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장교라고. 그거 아니면 장교 아니야. 오케이? 막 계속 말 붙이고 있다고 장교 아니야. 생각이 바뀌어야지 장교야. 너들도 똑같아. 왜 자니? 프로세스가 슬립하고 있으니까 너희 이제 하드웨어가 자는 거야. 생각이 액티브해봐. 왜 잠이 언제 오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 잠이 올 틈이 없다. 그래서 자, 컴퓨터 시스템의 컨셉은 뭐냐면 하드웨어는 이거 육신이 하드웨어다, 그치? 프로바이저, 베이직 컴퓨터 리소스, CPU, 메모리, IO 디바이스. 아까 저 이 학생이 아주 통째로 통급이 IO 디바이스라고 했는데 이게 하드웨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웨어다. 예, 하드웨어는 바보 같은 애들인가, 그치? 이게 하드웨어는 대부분 이렇게 여기서 얘기했듯이 패시브한 수동 소자들이야. 아무런 일을 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애들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OS가 영혼을 불어넣으면 그놈들이 팀한테 돌아가기 시작한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가 딱 죽으면은 무게가 바뀐대지. 누가 달아, 어느 의사가 달아봤더니 영혼이 딱 뜨면 23g이 줄었는데 영혼의 무게는 23g이야. 그래서 하드웨어는 뭐 100kg 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여학생들은 40kg 나가는 사람 차이가 많다.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대. 하드웨어 무게는 차이가 많아. 근데 OS 무게는 여기서 돼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아는 앱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유저, 여러분들이 유저다, 그지? 어플리케이션 넘어갔지? 실제 대학생들은 가리지 않는다. 책은 다 똑같다. 자,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하드웨어로 이렇게 있고 OS가 이렇게 하드웨어로 나이스하게 감싸고 있고 거기에 시스템 앤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지난주에 내가 질문했듯이 우리 저 학생? 핑크 학생? 이거 보이니? 안 보여요. 핑크 안 보여? 컴파일러 알지? 컴파일러 하는 거? 어셈블러 뭔지? 어셈블러 하는 거? 텍스트 에디터 뭐지? 오피스 워드 그 다음에 끝에 안 보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런 앱들이 있고 거기에 유저들이 여러명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데 너들 PC 한 대를 갖고서 10명이 써봤니? 안 써봤니? 윈도우즈가 바로 같아서 그래. 윈도우즈 쓰니까 그렇게 못 씁니다. 리눅스를 써봐. 리눅스를 깔면 PC 한 대에 유저가 200명까지 달라서 달라붙어 쓸 수 있다. 너들이 지금 쓰는 그 하드웨어다. 아무 문제 없다. 윈도우즈는 한 사람이 로그인하고 딴 사람이 로그인하려면 그 로그인한 사람이 나와야지 들어가지.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 돈 많이 벌려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MS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천국 같았어. 소프트웨어는 마치 공기나 물 같은 존재였어. 누구나 갖다 쓰는, 하드웨어를 구매하면 누구나 갖다 쓰는 그 개념이었어. 근데 빌 게이츠가 딱 나타나서 그러더라. 이 하드웨어보다 네 가치가 더 큰 거야 라고 해서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라이센스가 이제 복잡하게 생기고 그냥 뺏겨서 쓰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시작한 거야. 나쁜 놈들이야. 동의해. 생각 잘해봐. 우리도 빌 게이츠 라인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고 리눅스 라인으로 가면 돈 벌기 어려워. 어쨌든 현실이다, 그치? 그렇지만 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농담을 썼겠지만 사실이야. 그래서 OS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데피니션이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첫째? 뭐라고 그랬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갔다고 했다가 정부 갔다고 했다가 부모님 갔다고 했다가 또 매지션 갔다고 했다. 그치? 기억나지? 네, 이 책에서는 OS는 정의가 리소스 엘로케이터다. 자원이란 게 뭐지? 리소스가 뭔지 이 줄 한번 얘기해 볼까? 아는 리소스부터 얘기해. 아시겠지? 지금 리소스는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다. 네가 아는 리소스 다니게. 응? CPU 리소스 다 갖고 지금은 주장한다. 나중에 이게 틀렸다. 지금은 맞다. 그다음 저쪽에서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한 거 그지? 하드웨어 리스크 리소스 맞다. 또 메모리 딱 똑같이 얘기한 거. 근데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드웨어야. 근데 이거를 OS가 리소스로 어떻게 바꾸니? 궁금이 말할 수 있겠어? 이건 하드웨어야, 그치? CPU. CPU를 리소스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나 말이야. 나 이거 하드웨어. 이거 리소스지? 근데 내가 리소스라고 말하는 게 스마트해? 아니면 내가 OS 교수라고 얘기하는 게 더 스마트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자원이야? OS 교수지? 내 집에 가면 아빠지? 조금 다르지, 그지? 내 저기 본부에 가면 기획처장이지? 또 내가 청소하면 청소부가 되고 요리하면 요리사가 되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똑같은 하드웨어 가지고 내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 리소스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바꿔볼까? CPU가 리소스는 맞는데 더 스마트하게 얘기하려면 CPU 시간이 있지. CPU가 아까 저 200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가는데 CPU 하나 위에서 그 각각의 유저 입장에서는,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CPU를 어떤 리소스로 보냐면은 CPU가 나한테 할당된 시간만 나의 리소스라고 본다고. 그러니까 200분의 1초. 1초에 200번 컨텍스트 스위칭이 된다면 200분의 1초가 CPU 리소스야. 이해되지? 메모리라고 얘기했는데 메모리가 1기가 꽂았어. 근데 메모리가 리소스가 되려면은 내가 할당받은 메모리의 양이 있지. 예를 들면 1KB나 뭐 100KB나 이게 리소스야. 조각을 낸 메모리. 하드디스크가 리소스가 되려면은 하드디스크도 그냥 하드가 아니지. 그 속에서 아주 전부 다 잘게 논이나 밭처럼 쪼개놨다, 그지? 그 논 한 마지기가 리소스란 말이야. 하드디스크 하나의 블락이나 파일이나 이게 리소스야. 이해됐니?
5과 디스크는 다른 얘기지. 파일은 당연히 하드 디스크 위에 올라간다, 그렇지? 메모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리소스는 파일이 리소스지 하드디스크가 리소스다라고 하진 않는다. 그런 게 내 주장이야. 이해했니? 네. 그래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아마 리소스가 뭐냐라고 하면 네트워크 얘기할 거야. 네트워크에 추상화된 리소스는 뭐니? 그러니까 실제 있는 하드웨어에다가 뭔가 추상화를 한 것이 리소스야. 이해돼? 이해 안돼? 추상화 아까 다 우리 같이 이해했었잖아.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가 그 추상화가 반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전산학도는 잔학계는 추상화를 잊어버리면 안돼. 파블로 피카소 무지 좋아해야 돼. 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OS는 이렇게 메모리를 1기가 바이트 하드 하드웨어 메모리를 통째로 할당하지 않는다. 그걸 잘게 쪼개서 필요할 때 할당을 해주거든. 그래서 OS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소스 엘로케이터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컨트롤 프로그램. OS는 하는 역할이 프로그램을 컨트롤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니? 좋은 친구, 야, 너 저 뒤에 가서 붙어서 있을래? 하고 얘기하면 붙어서 있잖아. 너 잠깐 앉겠으면 이 자리에 네가 알아서 들어와. 그거 하면 들어오거든. 아직 잠이 들겠대, 제가. 또, 이 서슬 풀은 바꾼다도 내가 질문하면 다 끝나잖아. 그 무슨 여학생들이 내가 질문하면 다 끝난단 말이야. 이게 내가 뭘 하는 거니? 학생을 컨트롤 하는 거지. 프로세스를 컨트롤 하는 것도 똑같다. OS가 너 돌아라고 하면은 얘가 돌지, OS가 돌아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돈다. 못 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안방마님이 왕이야. OS가 왕이고, OS가 시키는 대로 앱들은 모르지, OS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못 돈다. 얼마나 못 도는지 알아? 3년은 못 돈 프로세스가 있대. 진짜래. 이건 IBM에서 실화인데, 프로세서가 돌아가면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가 배가 고프면 CPU를 할당을 한 번을 받거든. 근데 이놈이 무슨 이유인지 3년 동안 이 프로세서가 한 번도 돌지 못한 프로세서가 있더래. 그 OS한테 밉고여서. 그래서 OS가 두 번째 큰 역할이 프로그램,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건 앱들을 얘기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제어를 한다. 이런 뜻이고, 셋째, 커널. 커널이란 말은 가끔 쓰는데 뭐냐면 one program running at all times.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컴퓨터에서 죽지 않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딱 하나거든. 이게 커널이야. 컴퓨터를 부팅하는 순간부터 컴퓨터를 파워오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다. 그 놈이 커널이야. 그 놈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됐니? 이게 OS다. 이게 커서다. 이게 세계. 메인프레임 시스템? 뭐니?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들 맡은 학생 시절에는 학교 전화실에 저런 에어컨 있지. 에어컨이 하나의 컴퓨터인데 저런 것들이 이 방 가득 있었어. 근데 그 컴퓨팅 파워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PC 파워보다 약했어. 전기 엄청 넣고, 열 엄청 넣고, 그게 메인프레임이야. 저런 대형 컴퓨터를 전산실에 놔두고 불을 길게 뽑아서 작업을 하던 그런 메인프레임을 쓰던 시절이 20, 30년 전에 있었다. 배치 프로세싱이 뭔지 아니? 배치 프로세싱의 대표적인 얘가 뭐니? 카드 리더지? 카드가 뭐지? 이거 카드 있잖아. 너들 시험 볼 때 쓰는 거. 이렇게 끊는 거 있지? 나반지. OMR 카드라고 그러나? 그게 대표적인 이그냥불이야. 그거 학생 전국에 1년에 수시 전부야. 그 예비고사 수능 보면은 한꺼번에 60만 개 생기지. 그걸 한 번에
한 방에 남에기면 그냥 쭉 채점을 순간적으로 다 해주잖아. 그게 대표적인 매치 프로세싱이야. 메모리에 OS가 얘가 이제 메모리고 내가 한 학기 동안에 쓰는 메모리는 여기 기억해? 줄을 두 개를 넣는데 이렇게 끄면 이게 메모리야. 나는 이 학기 안에 이렇게 끄면 이게 시스템 포기야. 이건 아직 뭔지 잘 모를 것이고 이렇게 끄면 그냥 무조건 메모리다. 메모리인데 OS가 이게 0번지고 이게 끝번지야. 근데 OS가 여기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끝부분에 이렇게 올라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상관없다. 어디 올라가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OS가 한 군데 올라가도 나머지 메모리 이렇게 유저 프로세스가 이렇게 공공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돌리면 여기 하나 생겨. 그래서 워드 하나 돌리면 생기고 워드 두 번째 생기면 어떻게 돼? 워드 문서 두 개 편집할 때 있지. 그때 되면 어떻게 생겨? 여기 생겨? 아니면 여기 하나 더 생겨? 어? 내 질문 이해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두 개 돌려요. 너 중앙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고 또 뭐 뭐냐? 경영도 보고 안 보이죠? 네이버도 보고 뭐가 아니?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냥 여기 올라타 아니면 여기 하나가 더 생겨? 하나가 진짜 더 생겨? 봤어? 어? 어떻게 봤어? 탐색 저기 뭐야 작업관리자에서 봤어? 작업관리자는 여기에 두 개 생겼다는 것이 내가 말하는 메모리를 이렇게 이 유저 에어리어인데 여기 이만큼 차지하고 메모리를 더 차지하느냐 그 얘기야. 인터넷 익스플로러 10개 돌려봐. 실제 메모리 숫자가 늘어나니? 안 늘어나? 오케이. 이제 의견이 다르기 시작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0개 돌리면 메모리가 늘어나니?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니? 예? 왜 늘어나? 모르면 이게 OS다. 아니야. OS 잘못 없어. 왜 늘어나? 얼마나 비례해서 늘어나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래서 500MB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두 개 돌리면 1GB가 되니? 왜? 그것도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며 조사 좀 해봐. 오늘 집에 가서 어? 일단 유저로서 이렇게 밖에서 자꾸 OS를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들여다봐.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명확히 생긴다, 그지? 그 단체 관리자를 보면 프로세스는 두 개가 생기고 세 번 돌리면 세 개가 생기고 돌리는 숫자만큼 생기는데 이 돌리는 숫자가 메모리를 비례해서 묶냐? 그게 내 질문이야. 그 얘기가 이 그림이다. OS가 있고 Java 1234가 있는데 프로세스를 돌리면 돌릴수록 이게 자꾸 생긴다. 그치? 자꾸 생기고 메모리를 먹는데 이게 Java 내가 질문이랑 이거랑 조금 다르다. 이거는 오피스를 돌리고 포토샵을 돌리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돌리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의미고 내가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렸을 적에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느냐는 게 내 질문이야. 늘어나지 않는다. 답은 그렇다고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조사해봐라고. 됐니?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고민해봐. 그 다음에 멀티 프로그램이 뭔지 이해하니? 오늘 늦게 온 친구들에 손으로 봐. 순서권이 지워졌으면 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확 들어. 네 사람밖에 없지? 나머지 안 됩니다. 네 사람이지? 자, 네 사람한테 질문할게요. 멀티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니? 늦게 왔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다음 주는 늦게 오면 이제 뒤에 붙여 셉니다. 오늘 3시간 내도 가져가. 멀티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플로우에 있는 누구나 멀티 프로그램이 뭐니? 멀티 태스킹이 뭐니? 동시에 돌아가는 것. 맞다.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 멀티 태스킹이고, 멀티 프로세싱이고, 멀티, 뭐, 이 멀티 앞에 붙이면 그런 것들인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지? 어떻게 한꺼번에, 어? 스케줄대로 들어간다?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돌리면 실제로 여러 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게 사기 아니야? 한 시간 하나밖에 안 돌잖아. 시스템 상태. 응? 뭐라? 짧은 만자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 짧은 거 이렇게 돌리면 그걸 동시에 돌아간다고 말하니? 아니지. 얘는 멀티 프로세싱은 실제 동시에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런 뜻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러 개를 타임 쉐딩해서 시간을 이렇게 그 저기 우긴 거 닭광 있지? 닭광을 이렇게 쳐서 그 닭광 한 시간 한 조각만큼 프로세스에 해당을 하잖아. 그렇게 막 닭광을 저 너 닭광을 동시에 이렇게 먹었다라고 말하면 그 김밥 아줌마가 사기친 거지. 그건 아니에요. 맞잖아, 그만.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그럼 어떻게 돼? 실제로 동시에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너부터 얘기해 봐. 안 돌아가? 안 돌아가지? 돌아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틀렸어? 야,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다 동시에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멀티태스킹이 일어난다. 어디서 일어나? 그걸 들어 먹었지. 손과 발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지? 그거 공식이야.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오른손 왼손 완전히 사람이 치는 것처럼 따라온다. 못 치는 사람 이거 하나 치고 이거 하나 치고 그러지. 그건 타임 쉐어링이야. 그지? 시간을 쪼개서 쓰는 기법이고, 컨커런트는 실제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 돼. 컴퓨터 속에 CPU가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 일어나냐고 작업이 안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이지 일어나는 거 내가 보여줄까? OS는 매직이라고 그랬지? 연결이야. 동시에 몇 개가 일어나는지 알아? OS 안에 빈도즈 안에 동시에 대충 한 7개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한 순간에 쫙 이렇게 동시간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CPU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연결해요?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저 친구 얘기는 이게 시스템 콜인데 이게 뭐만 아니다. 이게 CPU야. CPU 시간인데 이렇게 잘라서 이때는 A라는 프로세스가 돌고 이때는 B라는 프로세스가 돌고 이게 C가 돌고 이러면은 이거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요. 한순간에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타임 쉐어링이야.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라고. 닭광 얘기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 거야. 내 질문은 어떻게 진짜 동시에 돌아가는데 그 현상이 뭐냐 하는 게 내 질문이야. 응? 대답했나? 그렇구나. 자, 답이 이거다. 잘 봐. 다음 질문. 들을 만하니? 너들 몰랐던 거 많이 들었니? 이들만 아니 좀 더운데 그림 자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이게 CPU야. CPU 구조 컴퓨터 껍데기를 까면 구조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어? 디스크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램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사운드카드 아까 누가 그랬고
또 뭐가 나왔더라? 어? 이게 뭘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버스로 연결돼 있지. 이게 버스인데 시스템 메인버스다, 그지? 시스템 메인버스인데 메인버스 하나 이렇게 줄줄이 연결돼 있는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게 메모리에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로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 돌아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타임쉐어링해서 한 순간에 하나밖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근데 책에서는 OS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컨크런트 프로세싱을 한다. 컨크런트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동시에 동시병리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그림에서 보이니? 답을 알겠어? 아직 모르겠어? 잘 봐. 이거 CPU가 살아있는 놈이지? CPU 돌렸다 그지? 얘는 오직 이거는 패시브 디바이스다. 바보다. 디스크? 내가 오늘 디스크 안 가져왔는데 디스크 잘 봐. 한번 까봤어? 디스크 열어봤니? 보긴 봤지? 뒤집어 봤지? 한쪽은 저 알루미늄 저 코카콜라 뭐야 깡통처럼 만든 거 뒤집어 보면 그 뭔가 모드가 들어있지? 그 모드 한 혹시 자세히 들여다봤어? 뭐가 있지? 이게 놀랍게도 그 새끼 CPU가 하나 더 들어있다. 조그만한 CPU가 하나 들어있어. CPU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지원자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치? 아, 우리 CD도 안 들었다. CD 플레이어. 싸잖아. 그 보장관 한번 뜯어봐. 안에 여기 여전히 새끼 CPU가 하나 들었다. 사운드 카드? 당연히 CPU 들었지? 쿵짝쿵짝 소리 내려면 그 안에 CPU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치? 저 메인 CPU가 이 모드를 통해서 소리 내지는 않더라고. 램 카드 속에 CPU 들었지? 스프레이 속에 막강한 CPU가 들었다, 그치? 이 이론보다 더 큰 CPU가 들었다, 요즘은. 너들이 하도 게임을 해야 되니. 그래픽 프로세스가 GPU라고 뭐, CPU보다 더 비싼, 뭐, 게임도 더 큰 놈이 못했다. 자, CPU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메인 CPU는 메인 CPU대로 일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새끼 CPU들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랭카드에 여기 버퍼가 들어있잖아. 버퍼가 있는데 이쪽 CPU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랭카드에 밖에 붙어있는 네트워크를 열심히 동기부여를 한단 말이야. 지 혼자서 동의해? 보이니? 또 사운드 카드는 맨철수의 탈춤을 추라는 노래를 하나를 여기에 모드에 받은 다음에 지 혼자 너 플레이하면 지 혼자 쿵짝쿵짝하고 이렇게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서 열심히 소리를 낸다. 쟤랑 상관없이. 그치?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맞지? 또 CD 읽으라고 그러면 지가 한 블록 정도는 지 스스로 읽어내요. 읽어서 여기 버프를 채워서 다 읽었다라고 저쪽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거. 이 정도면 상당히 동시에 돌아가지. 이게 멀티태스킹의 의미다. 오케이? 이제 그러면 CPU, 메인 CPU 상태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하나밖에 못한다. 하나를 더 시키고 싶지? 하나보다 더 많이 시키고 싶지? 그래서 멀티코어를 만드는 거야. 여기 이 CPU를 통해서 이렇게 코드코어를 만드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 되잖아. 아, 되게 됐다. 옥타가 된 거고 이거를 두 개 빼면은 헥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어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CPU도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지. 사고 많이. 그치? 그게 지금 만드는 CPU 기술이야. 이렇게 되면 실제로 동시에 코어 개수만큼 두 개 더 가. 그치?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예전에는 뭐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타임쉐어링으로 돌아갔을 수 있는데 요즘은 진짜 동시병리로 진행된다. 이게 동시병리로 진행 안 되고 그래픽 코어 프로세서에 그래픽 카드에 CPU가 없으면 총알 뿅 서면 총알 나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렇게 해서 저기 있겠어.
자, 멀티태스킹을 얘기를 했고, 타임쉐어링은 이제 뭐 설명도 할 필요 없다. 이미 개념적으로 너희들이 다 이해를 했고, 읽어봐. 패러럴 시스템, 방금 내가 얘기한 것과 비슷하다. 이게 멀티 프로세서라고 붙인 거 있지? 여기 얘 붙은 거 멀티 프로세서라고 붙은 거는 CPU가 여러 개라는 뜻이다. 이거하고 앞으로 대부분 이게 안 붙는다. 이게 안 붙는 멀티 프로세스라고 한 거는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라는 뜻이다. 그게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응? 멀티 프로세서로 OR이가 붙는 거는 하드의 CPU를 의미한다고. 영어에서. 이건 순전히 영어 문제야. 오케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보이니? 문 그리는 친구야. 이거 문 글씨 보여? 뭐, 이거 봐. 읽을 수 있을까? 조금 있으면 내 글씨는 다 알아본다. 아직도 이거. 하이들리, 커플드, 시스템이다, 그치? 이렇게 꽉 끼어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의미하고, 저거 반대 개념이 뭐니? 루젤리 커플드 시스템. 조금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로 얘기해. 하이드리 커플드 시스템이 연결 시스템이야. 연결 시스템과 분산 시스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가 다르니? 상식적으로 얘기해봐. 너희들이 아는 연결 시스템은 무엇이 있으며, 너희들이 아는 분산 시스템은 뭐가 있는지, 이 예시를 한번 얘기해주면. 이건 다른 교재에도 있었으니까 예습할 때 나왔어야 됐어. 참, 타이틀리 커플드 시스템과 루즈리 커플드 시스템에 예를 들어가. 그게 질문이었죠. 버스? 버스, 맞다. 버스를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타이틀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얘가 아주 디피클한 그런 타이틀 커플드 시스템. 얘랑 내 그림 하나 더 보여줄게. 그 차이점을 잘 봐. 얘랑 뭐가 다르니? 잘 봐. 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 클라이언트란 거는 독립된 PC다, 그치? 독립된 PC고 서버도 독립된 PC다. 얘가 이 네트워크란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고, 이전에 봤던 그림은 조금 다르다. 여기 그림 모양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잠깐 요거는 여기에 CPU가 여러 개 달라이 붙어 있고, 여기에 메모리가 있고, 얘가 뭐니? 시스템 버스다, 그치? 이런 구조야. 이거를 타이틀리 커플드 구조라고 하고, 아까 봤던 거를 루즈리 커플드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 얘는 뭐니? 하나의 서버다. 이 자체가 하나의 서버 안에 서버를 열면 시스템 버스 안에 CPU가 멀티 CPU로 이렇게 꼽혀 있다는 거죠. 그렇지? 메모리 하나에.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떻게 돌리? 어떻게 돌아? 어떻게 돌아? 여기 프로그램 돌면 프로그램이 로딩이 어디에 되니? 메모리에 되지. 오직 이제 로딩이 된다, 그치? CPU 로딩 되는 방법이 없다. 메모리가 없어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동시에 CPU가 이렇게 되니까. 맞지? 그러면 이게 시스템 버스잖아. 시스템 버스에서 충돌이 나겠지?
이제 쫑이 난다. 너들 당구 칠 때 따라 같이. 얘도 동시에 액세서를 하려고 하고, 얘도 동시에 액세서를 하면 버스 충돌, 정기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근데 그건 무시한다. 이 버스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피해서 절묘하게 당구공이 샥 지나가면서 피할 때도 있지. 그런 현상을 여기에 만들어놨어. 그래서 요 여러 개 CPU가 컴퓨터 하나 속에 있는 메모리를 공유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름하여 타이틀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작업해 가면 병렬 컴퓨터라고 아예 이것만 한 학기를 좀 됐지? 그러니까 컴퓨터 박스를 뜯으면 CPU가 여러 개 들어있고 메모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얘는 그림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르다. 이게 뭐니? 이게 인터넷이야. 버스란 말이야. 인터넷이든 광파이버로 연결된 네트워크이든 이 박스 하나하나가 PC들이다. 그지? 그래서 PC가 여러 개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구조래. 이게 이름하여 루즈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고, 즉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고, 얘는 패럴럴 컴퓨터, 패럴럴 병렬 컴퓨터라고 한다. 이런 말. 다르다. 얘는 이 박스 속에 뭐가 들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C 그대로야. CPU 들었고, 메모리 들었고, 뭐 네트워크 들었고,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프로그램 지금 혼자 돌지? 얘도 프로그램이 요 손에서 또 돈다, 그지? 그럼 이걸 왜 연결해놨어? 이렇게 큰 하나의 일을 좌우로 나눠서 돌리려고 이거를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해. 물론 말은 많다.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든가 그리드 GRI지 아니면은 클러스터라고 하든가. 클러스터 컴퓨팅이라고 하든가 뭐 같은 말이다. 저렇게 해서 분산은 수천 대, 수만 대의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방식이고, 구글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글이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구글은 이렇게 해서 서버를 몇 대를 연결한다고? 100만 대 서버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게 구글은 검색회사 아니지? 검색회사이지? 검색회사, 만의 회사는 아니야. 구글이 기술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밖으로 드러나는 기술이 검색 기술이다. 그죠? 두 번째, 구글을 숨기고 있는 기술이 OS 기술이야. 구글이, 우리 눈에는 OS 회사야. 그래서, 이 기술을, 구글이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수입을 얻어들이는 거야. 어려운 문제 풀이했잖아. 그러니까 돈 벌, 잘 버는 게 정상이지. 근데 이전에 병렬 컴퓨터 구조를 많이 쓰고 많이 만들어 파는 회사는 누구니? IBM이야. 하나의 박스에 아주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제 은행에 갖다 팔고 뭐 과학 연산용을 갖다 팔고 하는 게 IBM이야. IBM도 만만치 않다. IBM이 역사가 몇 년 된 회사냐? 한 이제 150년 정도 됐다. 진짜? 150년이면 1800년인데 그때 그때 IBM은 타이프라이터 만들던 회사야. 구형 이렇게 수동식 타이프라이터 있지. 그래서 그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야. 그때도 사무용 기기를 만들었던 거야. 그 당시에 사무용 기기가 타이프라이터였고 지금 사무용 기기는 컴퓨터니까. 네트 시스템 이런 건 나중에 너도 읽어봐. 이건 되고 내가 뭐 설명해 줘야 될 건 없고 OS 개발에 이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이 멀티스 전에 내가 45년에 OS가 만들었다고 그랬지. 아틀라스라는 OS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만든 그 OS가 이 멀티스가 MIT에서 만든 OS야. 근데 멀티스가 지금 우리가 이 유닉스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이 유닉스에 있는 부분의 개념이 이 멀티스에 들어있었고, 멀티스는 나오자마자 성공하지 못했다.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멀티스가 너무 덩치가 커서
하드웨어를 깔아서 지 혼자 노는 동기가 많고, 누적 프로세스를 넘겨줄 시간이 없어. OS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멀티스를 줄이고 줄이고 작게 만드는 게 유닉스가 됩니다. 지금 유닉스만 해도 지금 유닉스만 잘해요. 유닉스나 윈도우즈나 이런 OS가 PC의 CPU를 실제 돌아가는 시간의 50%를 OS가 먹는다. 이해됐니? OS가 돌아가는데 전체 시간에 50%를 먹고 저 200개의 유저 프로세스를 돌리는데 나머지 50%를 갖다가는 거야. OS가 등치가 크고 할 일이 많아.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뭐 95%를 OS가 돌리니까 5%밖에 유저 프로세스한테 못 주니까 말이 안 되지. 이해했니? 그래서 예, 놀랍게도 뭐 여기 컴파일러도 있고 인펙티브 이게 대화형 그 여러분들이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인데 이런 것들이 벌써 까마득한 옛날에 다 나왔던 거고 이거를 현대사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걸 말했는데 빨리 공부해서 이해 많이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 구조인데 여기서 배울 거는 이건 교과서 챕터 그대로다 그지? 컴퓨터 시스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오퍼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IO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스토리지 스트럭처 저장 장치 스토리지의 하이라키 하드웨어 프로텍션 제너럴 시스템 아키텍처 여기에 대해서 화면에 나와있는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다. 그렇지? CPU도 있고 디스크 컨트롤러가 있고 근데 디스크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메모리 컨트롤러 밑에 메모리가 붙었고 테이프 드라이버 밑에 테이프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까 내가 저 새끼 CPU 얘기한 거야. CPU 컴퓨터를 열면 CPU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CPU가 작은 CPU가 여러 개가 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 작은 CPU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멀티태스킹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얘기야. 이 작은 CPU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치?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첫째 concurrently 지금 긴장을 해서 공부만 해준다 이럴까봐 IO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와 여러 개의 IO 디바이스와 그게 IO 디바이스들과 CPU가 동시 변별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지? 아까 설명했다 그지? 두 번째 또 읽어줄래? 계속 읽어 나 좀 도와줘 목이 아파서 각각의 디바이스 전단에 디바이스 컨트롤러 단계 붙어있지 실제 새끼 CPU는 저 디바이스 컨트롤러에 붙어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디바이스를 움직이는 CPU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다 딱. 이 각각의 디바이스 컨트롤러에 로컬 버퍼 붙어있지 작은 메모리도 붙어있다는 것이다. 그치? 메모리도 붙어있고, 또. 또. 지금은 그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컨트롤러에 있는 버프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해준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줘야지 일을 할 거 아니야. 저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니? 프린터. 너들이 워드 작업을 해서 프린터로 찍고 싶으면 그 워드 페이지가 프린터 컨트롤러로 넘어가야 되지, 그지? 그 얘기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프린터 컨트롤러로 넘겨야 된다. 또. 크게 읽어.
램, 디바이스로부터 버퍼 컨트롤러로 이동 왔다 갔다 한다. 저게 한 방향 아니다, 양방향이다. 왜 양방향이냐면 디바이스에 따라 달라. 프린터는 항상 메인 메모리에서 프린터 버퍼로 옮기지. 버퍼로 나눈다, 그지? 네트워크는 어때? 네트워크는 서클로 컨트롤러에서 메인 메모리 들어오는 거지.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네트워크는 양방향이다, 그지? 주기도 하고 데이터를 받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다. 또. 자, 이제 인서트에 대해서 나왔다. 인서트를 이전에 어디서 배웠을 텐데 뭐 어디다 쓰니? 응? 인서트 내가 이 뒤에 와보니까 이 친구들 나가서 보니까 힘들지 않아 생겼고 그거 아니야? 응? 인서트 많은 데 써? 많은 데 써. 응? 내가 때리니까 네가 깜짝 놀랐지? 그게 이렇게야. 어땠어? 어땠어? 응? 이 방을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뭐라고? 시스템. 시스템 속이야. 뭔지 모르지만. 일단 치고, 이게 다르게. 이 밑에가 디바이스야. 이게 유저고. 얘가 이쪽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얘가 이쪽으로 답을 하고, 얘가 이쪽으로 뭔가 얘기하고, 이쪽으로 답을 해야지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치? 여기에 각각 이름이 붙어 있다. 얘가 유저가 너들이 얘한테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해? 이벤트. 어? 이거 해봤어? 어? 해봤어. 네. 안 하면 잡으면 되잖아. 그치? 컴퓨터를 하드로 손으로 잡으면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치? 뭐가 의미가 있니? 클릭 클릭하는 이게 전부 다 밖에서 얘한테, OS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거야. 이게 트릭이야, 그게. 요게 현상으로 이렇게, 이게 이거 말이야. 이게 클릭이지? 이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 클릭하면 제가 방금 분명히 반응하는 거 맞지? 그게 이거야. 이거 이름 아예 뭐라 해? 이벤트. 뭐니? 이벤트. 그게 이벤트야. 마우스가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든. 이벤트를 누가 발생시키니? 유저. 오케이. 유저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 마우스 이 기계로 가지? 네, 안 할게. 마우스 기계로 갔지? 그 다음에 저 기계가 어디로 전달해? 어? 이놈 이름이 뭐니? MS는 이걸 윈도우즈라고 그러지. 띵띵띵띵 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지? 지금 왜 윈도우라고 하니? 근데 그거는 샤넬, 저, 휴대폰이구나. MS는 뭐라고 그래? 아무래도? 띵띵띵띵. 어쨌든, 이걸 윈도우라고 하면 되나? 응. 왜 윈도우즈라고 하니? 이게, 뭐라고? 왜 창이냐?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뜻이야. MS의 주장일 뿐이야. MS는 이 윈도우즈 OS만 갖고 있으면 네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창을 뚫어놓고 바깥 세상을 쳐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요즘 뭐 한 달만 있으면 곧 도피하니까 그게 윈도우다. 그게 나다. 이런 뜻이야. 그치? 놀랍다. 그치? 그게 윈도우즈인데 그래서 밖에 유저한테 윈도우가 이 마우스를 얘를 사람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가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요. 이벤트가 윈도우즈가 이벤트 시스템.
윈도우즈 안에서는 이제 이벤트를 제너레이션 하거든. 이벤트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신호야? 전기 신호야. 사실. 근데 저기 리눅스에 윈도우즈에 해당하는 놈이 뭐니? 응? 윈도우즈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위쪽이 윈도우즈다. 그치? 이게 옛날에 지금은 아래쪽을 누르지 몰라서 이걸 옛날에 Win32라고 했다. 아래쪽이 뭐니? 이게 DOS였어. 옛날에는. 그치? 근데 이제 DOS 이 존재들은 없어지고 세대가 바뀌니까 이게 통째로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야. 그게 리눅스가 똑같이 이렇게 됐다. 아래쪽이 뭐니? 이게 그냥 통칭해서 그냥 리눅스 커널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사실 커널이야. 이 위쪽에 이거를 뭐라고 해? Win32에 해당하는 게 이게 X윈도우야. 그 맞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맵핑이 된다. X윈도우랑 윈도우즈가 이벤트 제너레이터야. 두 가지 있구나. 하나가 이벤트 제너레이션을 하고, 너들은 이 윈도우즈랑 X윈도우를 뭘로 보냐면은, 이게 UI라고 보는 거야. UI라고 봐. 맞지? 그러니까 리눅스에 독특한 GUI가 있고, 윈도우즈에 독특한 GUI가 있잖아. 그게 이 라이브러리다니까. 거대한 라이브러리인데, 이 속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거든. 그러니까 윈도우즈 갖고서 프로그램을 하면 거리의 좌측 상단에 파일 뭐 오픈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게 거의 똑같은 포맷이 뜨지. 그게 윈도우즈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 또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아주 똑똑한 그 포맷이 있어. 그게 전부 다 이 GUI 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 GUI가 이게 이벤트 이런 거를 클릭 클릭 하면은 이게 윈도우즈에 이 큐가 있다. 이게 이렇게 큐 속에 이벤트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OS가 이 큐에서 하나씩 뽑아내서 일을 해주는 거야. 응?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 OS가 디바이스한테 일 시킬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 야 너 이거 상태 해 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라고 해? 메시지? 이거 뭐라고 해? 일 시킬 때. 그리고 일 시키면 얘가 이 주원자 열심히 프린트 하지. 프린트 100장을 하고 나서 프린트 다 했다고 뭐 얘기를 몰라 하니. 이게 나 일 시킨 거 다 했습니다 라는 게 인터럽트고 그쪽이 일 시키는 건 뭐래? 공부해. 찾아와. 그 다음에 이게 이벤트고 이벤트에 대해서 이게 다 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해? 바로 와. 공부해. 어? 그러면 짝짝짝 맞지? 나사지? 지금 이게 결국 저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컴퓨터 아키텍처 봤지? 그 아키텍처에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IO 디바이스가 있는데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체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중간에 이 OS가 유저와 하드웨어를 연결을 하는 거가 전부 다 이 이벤트 메시지거든. 여러분들 이거 메시지 보면 똑같다. 메시지가 이렇게 큐에서 넘어가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도 이렇게 큐가 할 수 있잖아. 큐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벤트 큐가 있고 이쪽에 이거 큐가 거꾸로도 붙어 있고 유저 프로세스에도 큐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게 다 OS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됐니? 뭔가 이제 조금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이거 읽으면 이 얘기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 얘기가 좀 난 거겠지? 인터럽트가 어떻게 되냐? 인터럽트 트랜스퍼스 컨트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제너럴리.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가고 through the interrupt vector. 인터럽트 벡터라 말 들어봤니? 이거 무슨 말이야? 인터 구조 시간 알겠니? 어? 안 배워? 아직 안 배웠어. 이거 배우자. 어디서 배웠니? 물론 나는 거야, 내 과목이. 하드웨어. 너들은 왜 하드웨어 안 배워? 컴퓨터 구조 언제 배워? 지금 듣고 있니?
다시 시작했어? 네. 요거 물어봐. 물어보고 확실히 이해하고 와. 인터럽트와 인터럽트 벡터와 위치 컨테이너 어드레스 오브 올 서비스 루틴, 서비스 루틴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른 거 뭐가 나오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고 루틴이 있고 그지? 인터럽트가 이게 디바이스가 있고 여기 인터럽트가 이렇게 뜨는데 인터럽트 벡터는 어디 있어? 인터럽트 벡터는 OS 속에 벡터 테이블에 하나가 돼 있다. 몇 개가 돼 있어? 어떻게 알아? CPU 안 불다 봤니? CPU에 다리가 이렇게 붙어있지? 이렇게, 어? 몇 개? 1개야. 1개 중에서, 방금 몰라. 1개 중에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다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개수가 딱 정해지. 옛날 내가 너들 맡을 때 인터럽트 다리는 16개였어. 지금은 아마 32개 정도 될 거야. 그만큼 인터럽트 다리는 이렇게 길게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다리 하나하나가 어디에 연결되니? 이게 CPU 아니야. 이 다리가 어디에 연결돼? 어디? 이게 아니지. 메인보드라고 부르면 안 되지. 이게 디바이스에 하나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게 프린터고, 네트워크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응? 뭐 키보드나 키보드 띡띡하면 이게 마우스나 이렇게 붙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우스를 띡띡하면 이놈이 CPU한테 가서 이 벡터로 뛰어들어온단 말이야. 벡터로 뛰어들어오고 이 벡터가 이쪽 인터럽트 서비스 루팅이 있는 이 첫 번째 주소를 여기 적어놨어. 그래서 이쪽 서비스 루팅으로 가서 이쪽 루팅으로 수행하는 거라고. 그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이 얘기는 OS가 이거 하면 진단을 못 나가니까 보조 시간에 배워와. 됐지? 트래블 머니? 용어. 새로운 용어. 트래블 머니. 자, 보면 뒤에 갈 수 있어. 어? 트래블 뭐야? 트래블하고 인터럽트하고 뭐가 달라? 트래블이 인터럽트지? 작년에 어셈블리 할 때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안 가르쳐 줬나? 저기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알아. 트랙이 뭐냐? 부끄럽지? 인터럽트인데, 트랩이 인터럽트인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야. 트랩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야.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뭐니? 저렇게 CPU 다리에 연결된 거. 트랩은 어디서 나와? CPU 다리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트랩을 발생시켜? 명령어가 있어. 어셈블리어 명령어 중에서 트랩이라는 명령어가 있어. 그놈이 수행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뜬다. 응? 어디다 써먹어? 트랩 어디다 써먹어? 앱이 OS 속에 소프트웨어 할 때는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옛날에 홀딱 벗고 들어간다고 그랬지. 옷으로 홀딱 벗고 들어간다. 왜? 옷에 바이러스가 묻어있거든. 오만 세균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욕 제대하고 홀딱 벗고 속도라는 요 과정이 문제야. 그래서 이 지저분한 놈들은 속에 못 들어간 거야. 이 속에는 절대 청정지역이거든. 그래야 이제 OS가 200개의 프로세스를 내사게 365일 문제없이 돌려줄 거 아니야. 반도체 공장 가면은 앞에 클린룸이라고 있다. 에어와시 하는 거 있지. 공기로 찍 이렇게 청소하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TV 보면 나오잖아. 그거 봐주면 네, 트랩은 여기에서 먹는 인터럽트다 라고 기억해. 오케이? 자, 그래서 트랩이 여기 다 적어놨네. 트랩이 저 소프트 제너레이티드 인터럽트잖아. Caused either by an error or a user request. User request가 트래블 제너레이션 하고 그 다음 이 프로그램이 도는 과정에서 나누기 0 그런 거 하면 트래블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치? 곱하기 뭐한데 뭐 이런 거 하면은 트래블이 발생을 해서 그 프로세스 죽게 되지. 그치?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이상용 명령어가 트래블이다. 아, 이게 훨씬 좋잖아. 사람이 역시
이렇게 핸들링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알아와. 시험에 내게 줄게. 이건 풀 시나리오다. 쫙 연결된다. 그치? OS는 preserves the state of the CPU. CPU 상태를 저장을 하고 storing registers, register 값들을 다 저장하고 and the program counter. 아까 이게 뭐냐면 A 프로세스가 여기서 그만큼 돌고 그 사이에서 컨텍스트 스위치 일어나고 이게 B 프로세스로 네, 전환되는 거야. 컨텍스트 스위치에서 여기서는 A가 돌던 C가 돌던 뭐 어쨌든 일어난다. 그치? 그래서 요게 이만큼 시간을 할당하는데 이놈의 이름을 한 퀀텀이라고 그래. 하나의 시간 단위라고. 근데 저기에서 봐. 프로세스가 A가 돌다가 이 순간에 스탑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B가 돌다가 여기서 이 시간을 A가 다시 돌지 저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한다. 죽었다가 밤에 눈었더니 6일 만에 살아났다 이 얘기야 지금. 그 기간이 6일이야 할머니가 살아있다가 돌아가셔서 반에 넣어서 묻으려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6일 후에 살아났다고 신문에 어제 났더라? 며칠 전에 그지? 맞지? 그런데 그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컨텍스트 수칭을 하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내 기술적으로 질문을 한 거야 저 사람 친구한테 다 됐다 기억 안 나? 그때 다 알았어 2학년 때 내가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저장하니? 그게? 응? 현재 상태를 저장했다고 현재 상태를 뭘 저장하니? PC 응? PC 맞고 또 PCB에 저장하고 뭐를 PCB에 저장하니? 그 상태가 뭐냐니까? 그렇고 뭘 저장하니? OS가 이게 양이 워낙 많아서 반복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해줬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다. 이게 티끌거라 쏟아낸 유전부터 뭐니? 내가 예를 들었던 걸 기억 안 나? 금붕어 얘기 기억나니? 금붕어를 살아있는 금붕어를 왕 속에 금붕어가 그런 거를 갖다 집어넣어? 드라이 아이스에 마이너스 72도에 집어넣으면 네? 얘를 이리 속에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꽁꽁 얼지? 그래서 입줄을 놔둬 입줄을 놔뒀다가 다시 인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살아나지 그치?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이야 그 상태를 보관했다가 다시 리스토와 이거를 스토와 STORE 스토와 스테이트를 스토어하고 이쪽으로 리스토어한다 본다 끄집어낸다는 거 아, 이 얘기 하기 전에 미안해 내가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 전산 시스템이 뭐니? 컴퓨팅이라는 게 뭐니? 누가 만들었어? 최초에? 응? 컴퓨터 최초로 만든 사람 누구니? 혼노인만 아니야 내가 얘랑 한참 후배야 나보다 조금 앞에 그 한참 전에 누구니? 응? 앨런이야 이름이 성이 뭐니? 플린이야 얘가 지금 영국 사람이다 그치? 그래서 튜링 머신이라고 그러잖아 들어봤지? 네. 튜링 머신 어떻게 돌아? 캠프에 돌아 근데 기본 프린시플이 뭐니? 기본 원리가 전산 얘기들 맞아? 너 튜링 머신 배웠지? 어디서 배워? 오케이 잘 됐어 리포트 이거 봐 쓰고 와 공부해와 튜링 머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한테 제출 안 했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다음부터 질문할 테니까 공부해와 그거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 그치?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누가? 튜링 머신이 우리가 지금 그 쓰는 펀더이만 머신이 하루씩 원리를 알아. 그게 딱 두 가지다. 하나가 튜링 머신의 아주 기본 프린시플은 셀프야. 셀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셀프가 이쪽으로 얼마 가는 건 뭐라 그래? 천이. 뭐 트랜지션이라고 그러지? 그치? 상태가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거기 나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어떤 조건이 되면 또 다른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그치? 아니면 G 스테이트로 맹근 돌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거꾸로 넘어가거나 이거가 연산이지 이게 컴퓨터지 이거를 최초로 아이디를 내고 만드는 게 튜링이야 수학적으로 맞니?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태 천이라는 거가 이 상태란 게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메모리야. 잘 생각해봐. 1을 담았지.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잖아. 2는 더하기라는 오퍼레이션으로 뛰어넘어가서 여기에 또 1을 집어넣고 합판이 2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예, 컴퓨팅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에 있는 단계라고 그래서 컴퓨터 속에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네 상태값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보관을 해야 되니까 아니 메모리가 없으면 날아가 버리면 없지 그러니까 보관이 안 되는 거야 상태값이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 상태에 있을 때 혼자 보관하고 맹맹 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맹맹 놀라면 이게 램이지 맞지? 자꾸 리프레시 해주고 이거 상태 보관을 해야 되거든 이게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 상태를 보관을 하기만 하면 이 상태를 잘 보관하면 항상 이 상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컴퓨터의 직접 이게 이거야 말 되니?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연산을 하더라도 중간에 딱 스탑을 하고 그치?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프로세스 입장에서 계속 연산을 하고 싶은데 CPU가 너 그만해 라고 중간에 난텍스 딱 끊거든 그래서 그 어셈플리 시간에 중간에 컨텍스 스위칭하는 것 맞지? 딱 끊고 나서 그때 값을 다 상태 값을 보관을 하는데 내가 질문이 상태 값이란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게 답이 아직도 신동창게 나와 주소도 포함돼 또 딱 한 방에 내가 질문하는 게 대부분 단어 하나다 답이 그게 뭐니? 더 나이스하게 너 알 것 같지? 뭐냐? CPU 속에 뭔가 들었어? 레지스터가 들었지? 몇 개니? 100개야 그 레지스터를 홀딱 다 뜯어 모아놓은 게 그게 상태값 전부다 상태값을 보관하기 위해서 레지스터에 개수를 정해놓은 거야 그게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그 상태로 못 돌아가는 게 레지스터라고 말 되니? CPU 디자이너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 CPU가 있으면 CPU 속에 레지스터가 뭐 32개도 있고 64개도 있고 긴 놈 짧은 놈 상태값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CPU 속에 있는 이 레지스터를 양은 얼마 안 된다 그치? 개수가 뭐 한 60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그대로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금고 속에 딱 집어넣어놨다가 이 상태에서 딱 스탑한 상태에서 레지스터값만 딱 끌어서 금고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 10년 후에라도 그 금고 속에 넣어놨던 레지스터값을 끄집어 해서 CPU 다시 로딩을 하면 CPU는 금고처럼 살아난다고 딱 그 상태로 돌아가 이해돼? 그게 이 얘기는 똑같지? 메모리랑 똑같지? 튜링 머신에서 있는 얘기야 그래서 현대 아직 지금 우리가 쓰는 가장 최신의 CPU도 요즘 이 튜링 머신에 그 기반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다 이제 진짜 돼? 이게 포노이만 머신이야 이게 그치? 명령 하나하나 수행하고
패치, 리드, 패치, 뭐 엑시큐트 이거 순서 배웠지? 다섯, 여섯 단계. 그래서 그 상태값이라는 것을 프로그램 카운터, 어드레스 이런 얘기는 단편적인 답변이고 완전한 답변은 CPU 내에 있는 데시터 값 전체를 세이브하면 그게 그 순간의 상태를 통째로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그게 정답이야. 맞니? 그래서 여기에서 CPU 여기에 state of the CPU 단계 결국은 CPU 속에 있는 모든 메모리, 아죠, 레지스터 값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레지스터 0라고 써놨잖아. And program counter도 레지스터, special register지, 그지? 요 통째 요거를 다 세이브를 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다음에 determine 자기는 which type of interrupt has occurred. 그리고 나서 딱 보관하고 나서 아까 인터럽트 벡터 여기 이거 됐었지, 그지? 인터럽트 벡터가 뭐 16개나 32개인데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냐에 따라서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점프를 해가서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인터럽트가 일어나는 과정이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콜링이 있고 하나는 벡터드 인터럽트인데 이 두 개 차이가 뭔지 알아? 데이지 체인이라고 들어봤니? 아주 아름다운 봄날에 빗동산에 데이지 꽃이 피지. 이거는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들어나오다 옛날에 최근에 얘기했잖아. 동화책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오다 반밖에 안 됐을까? 데이지 꽃이 뭐니? 이게 우리말이 뭐니? 민들레 비슷해. 그냥 이 야생의 무한히 그냥 피는 아름다운 꽃이 민들레도 이렇게 생겼지? 응? 이게 민들레 꽃 아니야. 이 돼지꽃이 이거 비슷해. 그래서 서양에서는 돼지꽃을 이렇게 애기들도 데이트한다, 그지? 뭐 다섯 살 정도 애들도 서로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돼지꽃을 그냥 뭐 이렇게 팔찌도 만들어주고 링도 만들어주고 이걸 다 바로 봤어? 이야기도 바로 봤어? 그게 돼지 꽃인데 돼지 꽃 얘기를 왜 해야 하냐면 돼지 체인 얘기하려고 이걸로 꽃이 이쁘고 꽃이 있고 꽃이 있고 이렇게 하면 돼지 체인이 연결되지 그지? 꽃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폴링을 하는데 폴링은 쉽게 얘기하면 저 친구 아까 나한테 졸았어 내가 눈이 어디 가겠어 자꾸 저 친구한테 간단 말이야 저 놈이 자나 안 자나 자꾸 내가 쳐다보는 게 폴링이야 넌 지도 피곤하면 나도 피곤하지 폴링은 비슷한 거다 그지? 네, 저 친구가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숙제를 줬는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자꾸 쳐다봐야 되니까 난 내일 못하지 쳐다보는 순간 그지? 폴링이 그 방식이야 CPU가 프린터한테 일을 시켜놓고 이 프린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계속 쳐다보는 거야 CPU가 이 폴링이고 이 나쁜 놈이야 대신에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어 벡터드 인터럽트라는 뭐니 누가 알아? 반대 개념이겠지 그지? 어떻게 해? 디바이스가 CPU 그래 디바이스가 CPU한테 알려준다 언제? 일이 끝났을 때 그게 벡터드 그래서 CPU가 있고 다리가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잖아 이게 CPU고 그치? 신호가 항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된다고 디바이스에서 CPU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나 일 끝났습니다 나 일 끝났습니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인터럽트인데 왜 앞에 벡터가 붙어? 저런 인터럽트 종류가 여러 개거든
그래서 벡터 테이블, 테이블이 벡터다, 서양말로는. 저 영어로. 그래서 거기에 몇 번째 인터럽트가 떴다는 거가 벡터로 표시가 된다고. 그래서 제 이름이 벡터입니다. 됐니? 작업이 그래 종료됐음을 알려주는 방법이야. 거기에 디바이스 쪽에서 CPU를 알려주니까 이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CPU 입장에서는 한결 쉽지. 이게 벡터드 인터럽트가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CPU가 제가 일이 끝났는데 자꾸 쳐다봐야 돼.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 일이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데 1초 만에 한 번씩 쳐다볼 거야? 5분 만에 한 번씩 쳐다볼 거야? 그 인터럽트도 어쩌고 그 간격도 문제지. 자주 쳐다볼수록 일이 빨리 끝나면 그 다음 일을 또 맡길 수 있대, 그치? 좋은데? 나쁜 걸 보니 자주 쳐다본다는 거는 내 일을 그만큼 가다가 중단했다 또 가다가 중단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폴링은 굉장히 싸게 CPU를 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CPU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 그게 나쁜 점이야. 오케이? CPU 그러면 뭐 하는 거니? 응? CPU 클락 들까? 어? 뭐라고? 전기 신호를 왜 주는데? 저들한테 클락이 있어? 왼쪽 가슴에 손대봐. 몇 박자 해봐. 클락 뛰지? 초당 몇 번 뛰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베리블이야. 79번. CPU는 몇 번 뛰어? 2.8기가, 3기가 정도. 3시간면 1초에 몇 번이지? 아마 1억 번이 넘는다. 1초에 펄스가 이 심장 박동이 1억 번 넘는다. 사실은 CPU 클락에 해당하는 게 사람의 뇌파야. 뇌파가 이렇게 보면 뛴다고 그러거든. 그걸 뭐 내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서 내가 심장 얘기를 했는데 심장은 너는 괴로 잡아봤니? 괴로 심장을 이렇게 따로 빼내도 한참 동안 뛴다, 그지? 왜 뛰어? 클락이 고속에 들어있어. 굉장히 뭐 자꾸 클락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 세포를 돌려내면 안 된대. 사람 심장에도 똑같이 펄스를, 심장 박동을 생성하는 그런 게 그게 우리 몸의 시계야. 시계인데, CPU가 1초에 1억 번의 보조를 맞춘다. 우리 ROTC 학생들이 3학년 되면 뭐 죽기 살기로 줄을 서서 쫙쫙 보조를 맞춰서 그런 거 넣잖아. 그게 클락이거든. 10명이 모여서 그런 걸 걸어도 하나는 걷듯이 쫙쫙쫙쫙 맞추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걸어? 그게 클락이 통하기 때문에 저들끼리 구령을 맞추잖아. 그치? 그러면 메인보드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칩들이 붙어 있고, 디바이스가 뭐 수천 개가 붙어 있는데, 그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구령이 필요하지. ROTC의 구령이 필요한데, 그 구령에 해당하는 것이 클락이다. 그러니까 걔들은, 컴퓨터는 구령을 1초에 1억 번을 부르는 거야. 그 사이에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 오직 1억 분의 1초마다, 구령이 날 때마다 뭔가 한 대부씩 진행을 하는 게 클락이다. 이해되지? 그게 없는 시대 뭐니? 아날로그야. 아날로그고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클락이다. 그래야지 이게 상태 처리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이게 상태 처리가 아주 절대 쫙쫙 이루어지지. 지금 어머니 모르는 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다. 디지털 시스템은. 응? 그래서 클락은 그런 용도로 필요하고 이게 IO 일인데 IO 리퀘스트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리고 다운레지에서 IO 리퀘스트가 일어나면 그가 일이 일어나고 종료가 됐다는 뜻이다. 그치? 그래서 요 IO 리퀘스트나 요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뜨면은 실제로 CPU가 클린트한테 일을 시키고 일이 종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부 이런 신호로 일어난다. 디지털 노리 회로 시간에 배웠지? 메모리 만들 수 있니? 세상이 다 망했어. 너 혼자 살아남았어.
설립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만들고 살아야지. 어떻게 만들어? 방에 가서 모래 파다가 녹이면 인코트가 되지? 그지? 반도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인코트가 이렇게 그 실리콘 파이프가 만들어진다, 그지? 여기에다가 그림을 새겨놓으면은 뭐가 만들어져?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지? 어떻게 만들어? 다리 세 개만 붙이면 트랜지스터야. 그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가운데 다리 딱 붙이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야. 트랜지스터를 두 개를 딱 물리면 뭐가 돼? 플립플랍이 되지? 뭐냐? 나는 그거 40년 전에 배웠어. 30년 전에 배웠어. 너들은 작년에 배웠잖아. 그럼 트랜지스터 두 개 연결해서 플립플랍 만들 수 있니? 플립플랍이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어? 상태를 저장하는 거지? 플립플랍은 뭐의 기본이야? 메모리지? 어떻게 만들어? 꼬리를 이래 물리는 거야. 그지? 그래서? 미안한데, 나쁜데. 음식을? 뭘 음식으로 먹으면 되지? 그럼 무한히 돌지? 그지? 그게 플립플랍이야. 맞잖아. 출력이 입력으로 연결된 거면 평생 바깥에 새로운 음식물은 안 먹고 그 음식물 계속 뱅글 돌아서 나는 사랑한다 하는 게 플립플랍이야. 어쨌나 그게 메모리야. 그게 랩이라고. 그치? 우리가 쓰는 메모리를 그렇게 만든다. 그럼 메모리 만들었어? 한 10명만 만들면 돼. 그렇게 이제 강의에서 모래 파다가 플립플랍 만들고 메모리 만들면 여러 개 만들면은 처음에 메모리 한 기품을 만들었다가 1기가 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1기가만큼 반복하면 할 일 없는데. 메모리 갖고 CPU 만드는 거야? CPU가 메모리를 CPU를 메모리로 만들었다는 건 너들 아니? CPU 까면 그 속에 메모리다. 메모리에다가 어떤 특별한 로직, 아주 간단한 로직. 난 대학원 1학년 때 CPU를 만들어봤어. 아, 나 그 교수님한테 아직도 고마운데. 그거를 안 배웠으면 난 식구가 나한테 환상했을 텐데 그걸 만들어 보고서 야 이것도 별거 아니다는 자신감을 가진 거야. 그래서 한번 만들어봐. CPU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면 메모리를 몇 개를 연결하면 그게 또 CPU가 된다. CPU를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CPU야. 메모리 만드는 방식이 두 개가 있다. CPU 만드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있어. 하드와이어드 방식이 빠르긴 한데 어려워. 이거는 그 2학년 때 배웠던 그 디지털 논리 회로를 알아야 되는데 남들 다 죽으면 남들 살아나서 논리 회로를 알 틈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전산이니까 프로그래밍을 짜놓으면 메모리에다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CPU야. 명령을 해독하는 것만 넣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로드, 어큐뮬레이터, 로드 어큐뮬레이터, 또 애드, 스토어, 이 세 개만 있으면 되지. 명령어 세 개만 있으면 가장 간단한 CPU로 만들 수 있으니까 CPU 만들었어. 메모리랑 연결하면 컴퓨터 됐잖아. 이해되니? 이게 컴퓨터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한번 책을 찾아서 만들어봐. 머릿속으로는 적어도 CPU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컴퓨터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게 이거야. 클라우드는 어떻게 만들어? 클라우드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요. 클락은 어떻게 만들어? 수정이 있지, 수정. 크리스탈 말이야. 너들 저 와인 마시는 수정. 이걸 박살을 내. 크게는 수정 조각이 생긴다. 그 조각에다가 점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얘가 뜨기 시작해. 또. 얼마나 뜨러? 수정 특성에 따라서 1초에 1억번 뜨는 놈도 있고, 1초에 1000번 뜨는 놈도 있어. 그걸 끄집어내는 놈은 얘 이거야. 얘들이. 그래서 컴퓨터가 만든 거야. 어쨌든 이 그 디지털 논리나 전기 이 신호가 별로 복잡하지 않다. 의외로 그게 복잡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지. 거의 다 여러분들 상식 속에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감 한 번씩
만들겠다고 작성을 하고 달라지면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요, 아요가 굉장히 지저분하다. 사실은 CPU나 이런 거랑 되게 깔끔한데 아요는 지저분한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 이게 아요거든. 그치? 이게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하니? 얘가 CPU가 시키니까 들었다 놨다 할 거 아니야.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겠어. 그게 실제로 CPU와 IoT 디바이스 간에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이 만나. 컴퓨터를 잘하는 모델로 해서 만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비슷한 건데, IO가 스타트 되면 컨트롤 리턴이 나중에 되고 그 사이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다 이런 건데, 이거는 사실 이게 그 저 시간 프로그래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걸 내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좀 이거 보고 안 되는 것만 이해 안 되는 것만 다음 주에 질문하고 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시스템 콜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스템 콜이 아까 그 오른쪽 자택이 감기 때문에 이 유저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하면 어느 순간 OS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돌게 되거든. 돌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브에 가서 이렇게 돌고 리턴하면 이렇게 또 간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커널도 아까 어제 얘기했던 20만 줄의 프로그램이거든. C코드를 짠 프로그램이야. 이 코드를 누가 수행하니? 얘는 누가 수행하니? 이거 워드페이지. MS 워드, 워드를 보냈다고 자. 워드가 수행하는 거지? 근데 얘는 누가 수행해? 응? OS가 수행해? 이게 OS인데요. OS가 아저 생각이 이상하다. 누가 수행하냐는 말이, 이게 코드잖아. 메인 프로그램이란 말이지. 메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제 함수도 있고 수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 함수 수행 이 코드 수행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도 메인 프로그램 짜지. 헬로 월드 짜잖아. 헬로 월드 그걸 누가 수행하니? 그 프로세스의 주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헬로 월드라는 글씨를 화면에 밀어내고 그게 끝나면 자기가 죽지. 그게 어플리케이션 헬로 월드 프로세스가 수행한다라고 말을 하자고. 응? 그러면 헬로 월드를 한 줄 짰어. 헬로 월드라는 걸 짜면 이 헬로 월드를 수행을 하면 헬로 월드가 유저 프로세스에서 놀다가 지가 화면으로 내보낼 수 있니? 못 내보내지? 화면에 내보내는 놈은 누구니? 이게 VGA 카드가 내보내지? 그치? 그래픽 카드가 내보낸다고? 그럼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OS도 코드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헬로 월드가 딱 한 줄이지만, 이게 지 혼자 유저 프로세스가 된 걸 누른다고 그렇게 나올 게 아니잖아. 따라오고 있어? 질문이, 헬로 월드를 수행을 하면 이게 프린트문 있잖아. 프린트 앞에 이렇게 붙였잖아. 프린트하면 이게 프린트라인 시스템 콜을 타고 들어간다고. 안에 들어가서 얘가 VGI 카드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을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아까처럼 인터럽트를 기다리지. 그치? 기다리면은 헬로월드를 얘가 이제 그때부터 VGA 카드에 있는 작은 새끼 CPU가 돌면서 이게 붙어있는 모니터에다가 헬로월드라고 글씨를 치고 다 치면은 이렇게 인터럽트 걸어서 다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리턴 하면 화면에 헬로월드가 나왔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딱 한 줄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이게 OS를 거쳐서 IO를 거쳐서 한참 돌았다가 나오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지. 그치? 거기에서 이제 이게 IO 구조를 설명하는 그 전체 시나리오래. 그 과정에 시스템 콜도 있고 디바이스 스테이터스 테이블도 구동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한 다음에 저게 결과가 나타난다. 얼마나 복잡하냐 그 얘기야. 응? 또 읽어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 IO 처리하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아, 여기 시계가 있구나. 요것만 얘기하고 끝나자. IO 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싱크로스 방식으로 또 하나는 싱크로스 방식인데 우선 싱크로스는 이게 인문지역 영역이고 이게 커널 영역이고 커널 영역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시스템 핸들러, 하드웨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쪼개면 근데 싱크로스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유저가 예를 들어서 프린터죠 라고 얘기를 하면 프린터를 시켜놓고 프린터를 지가 시킨다는 거가 프린터를 아시라는 이 유저 프로세스 자기가 하는 소리가 중요한 얘기인데 하는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쭉 하고 나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한테 일을 시키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프린터를 다 하고 다 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줄 때까지 얘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다른 짓을 안 하고 그게 싱크로너스야. 얘를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는 유저 프로세스가 이 디바이스한테 내 어떤 문서를 한 장을 프린터를 해줘 라고 부탁을 하고 즉시 나와버린다. 나와서 딴 일을 하다가 이게 프린터가 프린터를 다 하고 나서 프린터 다 끝마쳤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알았어 라고 하고 보고를 받고 또 계속 일을 한다고. 전혀 다르다, 그치? 예를 들면 이 싱크로너스 방식의 어떤 이그젬플을 한번 들어볼래? 또 어싱크로너스 방식의 통신에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래? 전화는 뭐니? 그치?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이러지? 답 안 하면 뭐해? 그렇게 되지? 답을 하면 대화가 바로 이루어진다. 이게 싱크로스다. 어싱크로스의 이그젬플 뭐가 있어? 문자. 이메일, 문자, 이런 거다. 문자 보내놓고 봤던 말들. 나는 문자 보내면 끝이야. 메일 하지? 계속 메일하고 문자가 답이 뜨면 그때 제가 메일에 저 문자에 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어싱크로스다. 그러니까 싱크로스, 어싱크로스는 대부분 통신쟁이들이 하는 용어지만 CPU와 디바이스 간의 연결이 이게 사실상 통신이거든. 커뮤니케이션이지. 그래서 메인 CPU와 서킷 CPU 간의 대화 방식에도 싱크로스와 어싱크로스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어? 확인 잘했어요. 여기 CPU가 있고 메모리 뭐 여러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것을 통해서 이게 이 CPU가 또 디바이스랑 얘기를 하고 싶었더라고. 이게 통신이야. 또 이 메모리 디바이스와 또 다른 디바이스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통신의 문제지. 통신의 문제에 있어서 방식을 싱크로스하게 하든가 싱크로스하게 하든가 됐지? 그래서 싱크로스, 싱크로스라고 그러니까 너들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 어? 비행기에 네트워크 있는 거 알아? 자동차에 네트워크 어디 있니? 캔이라고 들어봤니? 카에리아 네트워크야. 램이 뭐지?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이지? 카에리아 네트워크야. 자동차 엔진과 자동차 안에 그 메인 대시보드 안에 CPU가 들어있지? 메인보드가 들어있다, 그지? 거기에 엔진 컨트롤 하는 ECU가 들어있지? 트랜스미션에 그 TCU가 또 트랜스미션에 새끼 CPU가 또 들어있어. 브레이커에 또 CPU 들어있지? 브레이커 장치에. 그것만 해도 자동차 CPU 4개가 들어있다, 그지? 나머지 공조 시스템 여기서 CPU 또 하나 들어있거든? 그들 간에 CPU로 이렇게 망으로 연결되어있다. 알았어, 몰랐어. 자동차가 내장 기계 제품 아니야. 우리 제품이야. 소프트 제품이야. 또 우리 거야. 비행기도 그래. 너 F22, 내 F22 공장에 갔다 왔고. 그 메인 CPU로 보여주더라고. 비행기가 fly by wire라고 그러지. 그 이상 옛날에 그 하이드롤릭 저 퍼프레인에 이렇게 찍 하면서 이렇게 빨고 나오는 거 있지. 그걸 하이드롤릭이라는 건데 그게 기계 방식이야. 그렇게 만든 게 보잉이야. 보잉기는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어. 옛날에 우리 그 등산 것들. 근데 유럽 에어버스가 후발주자잖아. 후발주자가 그 주요 시장에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신무기를 무장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에어버스는 전부 프라이바이 와이어 바꿨다. 그러니까 그 날개 끝에다가 모터를 전기 모터를 갖다 붙여서 전기 신호를 주면 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날개를 다 바꿨어. 하이드로릭 안 쓴다. 에어버스는. 그래서 훨씬 더 가볍고 경제적이고 그런 거거든. 미국 놈은 유럽 애들 보고서 그렇게 얘기냐고 했겠지. 방식이 다르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그래서 이 모터 컨트롤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컴퓨터 제어로 할 거 아니야. 그 속에 전부 다 소프트라고. 우리 여기 연구실에 비행기 만들잖아. 민항공이 만들고 다섯 대까지 팬데믹 됐는데 전부 소프트다. 소프트 20만 원씩 달라. 그러니까 민항공기 기계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큰 국가에.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60%인데 기계 나 하나도 모른다. 나 비행기 어떻게 나는지 몰라. 근데 그거 비행기 민항공기 만들어내거든. 비행기 그 기체 어디서 만들어? 하비샵 가면 하비샵을 운영하고 되고 취미하는 데 있지. 그거 가면 20만 원 주면 비행기 껍데기 산다. 이런 문제인데 그 사서 전부 그 컴퓨터 제어냐 통신이고 그 우리가 EFI에서 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응? 그러니까 컴퓨터가 배 만들지? 조선하는데 그게 소프트 엄청 들어갑니다. 비행기 만들지? 자동차 만들지? 또 말해봐. TV? 아이고 TV 또 저게 스마트 TV잖아? TV가 PC지? PC에다가 모니터 큰 거 붙이는 게 스마트 TV야. 스마트폰? 그거 컴퓨터지? 그 통신칩은 좀 한데 그것도 PC에다가 통신칩 붙여놓은 게 스마트폰이고 아이패드야. 맞잖아. 애플을 그 컴퓨터에다가 통신칩 박아놓은 게 스마트폰. 뭔데? 그거 다 우리 공장이야. 저기 차려. 조지 말고 다음 시간에 보자.